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물학 신원전 정복의 마지막 챕터인 19장 후속유전학 또는 후생유전학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후속유전학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장 말고 다른 장들도 지금 온라인 강의로 안 올린 몇 개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로 오프라인의 사정이겠죠. 그것에 의해서 19장을 먼저 올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자, 19장 후속유전학. 여러분 최근에 여러 교양과학 책들을 통해서 후속유전학, 귀투자죠. 그리고 성이룰성자 유전학, 혹은 후생유전학, 뒤에 태어난다 유전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에피제네틱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지요. 요즘은 후속유전학으로 영어가 통일되는 추세이니까 후생 말고 후성 혹은 뭐 에피라고들 줄여서들 얘기하죠. 그 전공자들은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분자 생물학이 발전한 이래 DNA 이퀄 유전자, 유전자 이퀄 유전 운명 결정.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너희 DNA 시퀀스 위에 염기서열로 써있다라는 명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나는 유전자가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병안 걸리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로 이렇게 긍정적인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 DNA 네가 짱이다. 리처드 도킨스,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하신 분이죠. 1976년에 발표한 이기적 유전자에 이러한 유전자 중심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생물체는 유전자의 보존을 위한 껍질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스테디셀러예요. 이책 팔리는 것의 0.001%만 우리 생물학 신원전 전복이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DNA 염기서열, 즉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연구자들이 하게 되죠. DNA 염기서열만이 전부는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DNA가 전부겠어?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죠? 어떻게 나의 인생과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나의 유전자 위에다 써 있겠어요? 그죠? 후천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죠. 수정란은 완전한 개체로 개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전능성, 우리의 토티 포텐시라고 불러요. 토티 포텐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세포로 다 분화, 다른 세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란은 분열하고 개체로 발생하면서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 디퍼런시에이션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한 개의 세포, 수정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을 이루는 신경세포도 있고, 섬유화세포도 있고, 백혈구세포도 있고, 상피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러한 세포들의 DNA 염기서열은 모두 합동, 이퀄이 이 짝대기가 세 개면 완전히 같다는 거죠. 줄기세포 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유전자, DNA 염기서열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불러올까? 궁금하죠, 그죠? DNA 상의 염기서열은 똑같아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여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냥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해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뭐 2만 몇천 개, 3만 개 정도 있는데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세포가 한 시점에서 그러한 유전자를 전부 동시에 발현해서 즉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서 특별 몇 개의 조합만을 골라서 걔네들만을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필요한 단백질만을 만들어서 살아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섬유화 세포와 여기 뭐 다른 뭐 백혈구 세포가 있는데 똑같은 염기서열을 가진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유전자만 골라서 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 DNA에 RNA 종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메신저 RNA에서 다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RNA 폴리머레이즈 혼자 전사를 촉진하지 못하고
전사인자란 놈이 있어요. 근데 전사인자가 뭐 A, B가 뭐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이쪽엔 A란 놈이 있고 이쪽엔 B란 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각 세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전사인자가 있으면 이 전사인자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전사인자를 가진 세포는 특정 유전자만 발현시킬 수 있고 특정 전사인자가 없는 세포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종류마다, 조직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전사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서로 다른 세포가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특정 유전자로부터 mRNA가 전사되도록 조절하거나 특정 유전자로부터 mRNA가 전사되지 않도록 하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그러니까 꼭 전사를 잘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사를 억제하는 전사인자도 있죠. 그죠? 들을 특이적인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 종류의 세포가 있죠. 우리 서로 다른 세포들은 서로 다른 조합의 전사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유전자 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일반 전사인자는 모두 같은 전사인자를 세 종류가 다 사용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일반 전사인자는 세 가지 세포가 모두 같은 애들 갖고 있죠. 뚱뚱한 놈, 여기 이상한 놈, 여기 동그란 놈, 이렇게 세 개. 일반 전사인자는 일반, General 하니까 모든 세포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 반면에 특수 전사인자는 여기 이렇게 생긴 놈들은 요 세포에만 존재하고 이렇게 생긴 놈들은 요 세포에만 존재하고 여기 이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거 알면 아재 인정이죠. 아재 인정. 특수 전사인자는 요 세포에만 존재하고 그래서 이러한 각각 세포별로 존재하는 특수 전사인자가 각각 세포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수님, 세포 종류별로 다른 조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사인자도 이것도 뭐 어디서 뚝 떨어진 전사인자가 아니라 결국 얘도 DNA에서 만들어진, DNA에서 메신저 RNA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또 어차피 DNA에 쓰여진 지령대로 우리가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고 이 똘똘한 완보기가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렇지, 물론 전사인자의 조합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것이 좀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지만 후성 유전학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이제부터 후성 유전학 얘기가 들어가요. 유전자 발현 조절은 DNA 메틸화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히스톤 변형을 주로 이야기한다. 자, DNA 메틸화, 우리 메틸기 알죠? CH3기가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메틸레이션, 영어로 메틸레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메틸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히스톤 변형이 뭐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진 놈인데 얘는 여기 DNA를 감고 있는 역할을 해요. 왜? DNA 표면에 음전하를 많이 띄고 있는데 인산에 의해서 음전하끼리 이렇게 뭉쳐놓으면 지들끼리 반발해서 풀어날라 그러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고 있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DNA의 음전하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 음전하를 양전하로 상쇄시켜 주어가지고 DNA들이 좀더 쉽게 단단하게 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후성 유전학적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 중 하나인 DNA 메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메틸기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붙이는 거죠. 자, DNA 메틸화. DNA 메틸레이션은 메틸화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DNA에 염기가 네 종류 있죠. A, T, G, C. 그 중에서도 마지막 C. C, 사이토신. 시토신에 주로 메틸화가 돼요. 어디에? 5번 탄소. 1, 2, 3, 4, 5번 탄소. 5번 탄소에 메틸 그룹이 딱 붙으면은 메틸, 5 메틸 사이토신이 돼요. 나 사이토신에 5번 탄소에 메틸기를 갖다 붙이는 효소. 메틸 트랜스포레이즈라는 메틸기 이전 효소가 있어요. 메틸화는 일반적으로 RNA 중합 효소의 접근을 어렵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평소와는 다른 놈이 붙어 있으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뭐를 보고 DNA에 접근하겠어요? 얘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DNA 특정 부분에 냄새가 특별히 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직접 몸으로 부대껴 보면서 분자가 분자를 더듬어 가면서 아, 여기 이러한 서열이 있구나. 여기부터서 내가 유전자 발현을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메스틸 그룹이 딱 붙어 있으니까 커다란 메스틸 그룹이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DNA 시퀀스 읽는 것을 염기서열 읽는 것을 누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염기서열 읽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을 잘 못한다는 거죠. 즉, 이 부위에 유전자 발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DNA 메스틸화는 주로 어떤 DNA 염기서열에 일어날까요? 메스틸기를 이전해주는 효소예요. 내가 DNA 염기서열에는 CpG 섬, CpG 아일랜드라는 구역이 있어. 시토신 바로 옆에 구아닌이 있는 서열이 모인 곳이지. 포유동물 DNA의 경우 CpG 섬 중, 그러니까 CpG가 계속 많은 곳, CG, CG가 계속 많은 곳을 CpG 섬이라고 하는데, CpG 스몰 요 소문자 P는 포스페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인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CpG라고 불러요. CpG 섬중 70에서 80% 정도가 메틸화되어 있어. 대개 전사가 일어나는 유전자의 앞쪽, 즉 5' 쪽 프로모터에 메틸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프로모터 부위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가서 붙는 거죠. 앞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RNA 폴리머레이즈 중화효소가 결합하기 어려워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됩니다. DNA 메틸화 패턴은 재미있게도 세포 분열 시에 딸 세포들에게도 대부분 똑같이 전해진다.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아직. 어떤 DNA 메틸화는 감수분열. 우리 생식 세포에서 감수분열해서 정자와 난자 그런 것들을 만들죠. 거기에도 적용해진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DNA 메틸화도 메틸기 전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메틸기 전이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유전자 결정론을 믿는 놈인가 봐요. 그죠? 계속 유전자 탓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DNA 메틸화에 의한 조절, 후성 유전학적 유전자 발현의 조절도 결국 DNA 염기서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메틸기 전 효소도 유전자의 지령대로 만들고 어지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식생활, 스트레스, 음주, 흡연, 운동, 환경 오염 등의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factor에 의해서 DNA 메틸화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죠? DNA에서 RNA에서 메틸기 전 효소가 그대에게 메틸기를 DNA란 메틸 길을 갖다 붙이는데 갑자기 쫄았죠, 그죠? 이 아저씨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DNA 메틸화가 변할 수 있다니 엉엉 그동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강한 유전자만 믿고 과음에 흡연에 운동도 안 했는데 DNA 메틸화가 변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엉엉. 어떠한 질병이 DNA 메틸화의 변화로 유발되나요? 아주머니 물어보시죠. 우리들이 DNA 메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금속, 공기 오염원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죠?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항생제, 담배 이런 것들이 DNA 메틸레이션을 변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크하하, 암세포가 등장했네. 암세포. 우리 이렇게 그리면 암세포예요. 결국 암세포 내가 등장하고 말았군. 암이야말로 DNA 메틸화와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된 질병이다.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인 발암 유전자, 영어로 옹코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암 억제 유전자, 투머 서프레서 진의 발현이 역시 DNA 메틸화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자, 암세포가 여기 있어요. 발암 유전자가 여기 있고, 5' 쪽에 프로모터, 즉 RNA 중화표소가 달라붙는 부분이에요. 발암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메틸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전사를 하지 못해서 발암 유전자 발현이 저해된다. 즉, 암이 억제된다가 아니라 억제될 수 있다. 그죠? 발암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 발암 유전자에서 mRNA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발암 단백질,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죠. 옹코프로테인이 만들어져요. 나는 발암 유전자 산물인 발암 단백질이야. 세포 주기, 세포 삼일들을 조절해서 이거는 카툰 컬리지 시리즈
넘버원 세포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편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그죠? 조절해서요. 암을 유발하지. 여기는 암 억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mRNA를 통해서 암 억제 단백질. 아주 착하게 생겼죠. 그죠? 나는 반대 역할을 수행해.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야. 암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에 메틸화가 덜 되어 있으면 내가 전사를 개시하여서 암 억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다. 따라서 암이 억제된다. 그러니까 발암 단백질은 있으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암 억제 단백질은 발현되면 암이 억제될 수 있는, 즉 암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발암 유전자 단백질은 발현을 덜 시키고, 암 억제 유전자 발현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발현이 억제되면 건강에 이로운 발암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는 메틸화가 증진되고, 발현이 촉진되면 이로운 암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는 메틸화가 억제된다면 좋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발암 유전자는 발현을 덜할 테고, 암 억제 유전자는 발현을 많이 할 테니까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다. 역시 얘는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우리 완복이는. 암 이외에도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동맥경화증, 노화 등이 DNA 메틸화, 탈메틸화와 관여한다는 증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체의 구성에 이로운 DNA 메틸화만 골라서 일어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이러한 선택적인 변화, DNA 메틸화가 일어나는 기작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죠? 또한 아직은 충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100% 맞다고 결론을 내리긴 미흡하지만 DNA 메틸화가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에까지 전달되어서 자손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아빠의 생활 습관에 의한 영향, 비만 같은 것들이 정자의 DNA 메틸화를 통해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변이가 유전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교양과학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활 습관이나 영양 상태 등등이 생식세포에게까지, 나 혼자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한 건강 습관을 가져가지고 성인병을 얻고 뭐 오래 못 사는 거는 좋은데, 그게 내 자손에게까지 그러한 습관이 유전된다면 좀 사실 많이 불행한 거죠. 그죠? 100%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틸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메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히스톤 변형,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DNA 표면은 여기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있어가지고 음전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지들끼리 밀치기 때문에 막 꼬이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염색체 안에 DNA를 빡빡하게 고밀도로 응축시키기 위해서는 DNA를 갖다가 서로 돌돌돌 아주 잘 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음전하들끼리 서로 뭉치기 때문에 그 음전하를 막아주기 위해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 DNA를 감아서 이 DNA 음전하를 자신의 양전하로 서로 중화시켜가지고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그죠? 음전하가 서로 밀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히스톤 단백질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말풍선 읽어볼게요. 우리 DNA는 엄청나게 큰 길이의 DNA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응축되어 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DNA가 이렇게 빽빽하게 뭉치려면 DNA 표면의 음전하를 누군가가 상쇄해 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아니면 음전하끼리의 반발력 때문에 빽빽하게 뭉치지 못할 테니까요. DNA 표면의 음전하는 저기 인산기, 여기 인산이죠. 인산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스톤은 표면에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DNA와 결합하면 DNA의 음전하를 쌤쌤 중화시켜서 DNA가 빽빽히 단단히 뭉치는 것을 도와준다. 왜 양전하가 있느냐 하면은 히스톤 표면에
라이신, 리신이라는 아미노산기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나타나는데 여기 라이신, 리신,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1처지, 1가 양이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히스톤의 표면에 이렇게 라이신이 NH3 플러스 기를 내밀고 있는데 두 가지 효소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히스톤 아세틸기 이전 효소, 뭐 아세틸기 이전 효소 혹은 전이 효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얘는 아세틸기를 갖다가 히스톤의 라이신에다 갖다 붙여서 여기 아세틸기 CH3CO, 여기 아세틸 그룹이에요. 얘를 갖다 딱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자녀가 없어지죠? 그래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 히스톤 아세틸 이전 효소라는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면은 여기 라이신이 아세틸기에 의해서 막혀서 양전하가 가려지고, 반면에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도 있어요. 히스톤 탈 아세틸 효소, 얘는 아세틸기를 떼어버리는 효소죠. 떼어버려요. 떼어버리면 원래 라이신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 아세틸기 이전 효소를 HAT라고 하고, 히스톤 탈 아세틸 효소를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라고 해서 HDAC, HDAC라고 읽고 HDAC이라고 읽어요. 각각 서로의 촉매한 반응이 서로 역반응이다. 그래서 HAT가 많으면 아세틸기가 많이 붙어서 히스톤 표면에 양전하가 없어지고, HDAC이 많으면 아세틸기가 떨어져서 표면에 양전하가 다시 노출되고, 그죠?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의 음전하를 음전을 띠고 있는 DNA의 음전하를 중화시켜 DNA의 응축을 도와주는 히스톤 표면의 양전하는 윗그림처럼 HAT와 HDAC 두 효소의 활성에 의해 가역적으로 조절이 되지요.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DNA 응축과 관련이 있겠죠. 역시 똑똑해요. DNA 응축을 시키려면은 HDAC이 많이 발현돼야겠죠. 왜? HDAC이 발현돼서 플러스 차지를 다시 띠게 해야지만 DNA의 음전하를 얘가 중화시킬 수 있으니까. 반면에 HAT 얘가 많이 활성이 늘어나가지고 이 라이신을 히스톤 표면에 양전하를 모두 다 가려버리면, 아세틸기로 가려버리면 양전하가 가려져서 DNA 음전하와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DNA 음전하를 가려주는 역할을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HAT와 HDAC의 활성은 유전자의 응축과 DNA 응축과 특별하게 관련이 많다. 자, 보시면 우리 히스톤 표면에 존재하는 라이신이 양전하를 띠고 있으면 DNA와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DNA가 강하게 응축한다. 이렇게 응축하고 있으면은 이게 좀 널널하게 풀어져야지. 여기로 RNA 종합 효소가 들어가서 RNA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할 텐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을 하고 있을 때는 유전자 발현을 하기 힘들고, 즉 메신저 RNA는 물론이고 단백질도 만들기가 힘들고, 반면에 HAT에 의해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에 의해서 히스톤 표면에 아세틸기가 붙으면은 널널하게 풀어지면서 DNA가 응축된 게 풀어지는 거죠. 히스톤 표면에 HAT가 아세틸기를 붙여주면 DNA와의 결합이 약화되어서 DNA 응축도가 떨어져 DNA가 널널하게 풀린다. 그러면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신난다. 이제는 유전자 발현을 시킬 수 있겠다. 하지만 HDAC이 다시 작용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방향에 주목하세요. 실제로 HAT와 HDAC의 활성에 의해서 DNA와 DNA 결합 단백질인 히스톤으로 이루어진 염색질의 구조가 유전자 발현을 어렵게 하는 닫힌 상태, 유전자 발현을 쉽게 도와주는 열린 상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HAT가 많으면 유전자 발현이 잘될 테고, HDAC 액티비티가 높으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겠죠. 이게 바로 히스톤 변형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이다, 그죠? 히스톤 변형에 의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거죠. 히스톤 변형은 아세틸화 이외에도 메틸화, 유비큐틴화, 인산화, 그리고 수모일레이션, 수모라는 커다란 단백질이 붙는 거죠. 다양하지요. 하지만 DNA 메틸화에 비해서 히스톤 변형이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증거도 약하고 그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죠?
DNA 유전자 염기서열뿐 아니라 DNA의 메틸 패턴 그리고 히스톤의 뭐 아스틸레이션 등등의 패턴도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개념인데 아직까지 DNA나 히스톤의 메틸화와 아스틸화 같은 고유결합 변화에 의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이외에 마이크로 RNA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도 후성 유전학적으로 조절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 1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